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제강점기에서 주로 사회경제적인 구국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회경제적인 구국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20년대 때 이제 유입되어온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10년대보다는요, 1920년대에서 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서 이 사회경제적인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이 사회주의 사상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사회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의 유학생이나 연해주의 이 한인 사회를 통해서 우리의 국내로 유입이 돼서 들어와서 이 부르주아의 이 민족주의 이 혁명 단계를 이제 주장하면서 역사 인식이 조금 20년대 때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이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각각의 많은 운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으로 여러 가지 여성운동이라든지 형평운동, 소년, 학생, 청년운동, 농민, 노동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런 운동들이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서 사회주의의 영향만을 받은 게 아니라요, 그 도움까지도 받아서 이제 활발하게 이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여성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가 남존여비 또는 삼종지도라고 하듯이 이제 성리학적인 유교관에 억눌려 있었던 우리 조선사회의 여성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물론 재혼도 이제 금지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부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혼이 허용되거나 조혼이 금지되는, 자, 이런 이 폐습들이 이제 점점 고쳐지는 방향으로 해서 여성의 이 생각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죠. 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 여성 운동 같은 경우에서도 여성의 낮은 지위라든지 가부장적인 호주제, 그리고 또 여성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성을 해방하는, 여성 해방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약육강식의 이 논리에 따라서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가져지게 돼요. 자, 이런 여성운동은요, 1920년대 때 이제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이 방향이 많이 바꿔지게 되는데, 먼저 이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통의 운동으로 실시되었던 이 운동이 먼저 시작이 되겠는데, 먼저 여성도 글을 알아야 한다는 문맥퇴치운동, 그리고 옛 구습을 타파하고 또 생활을 이제 개선시키는 거를 이제 실현시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 뭐 대한 애국 부인회라든지 아니면 피밀 이제 항일 단체라든지 이런 군자문 모집 등에 주로 노력을 가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요, 이제 사회주의 단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제 조선 여성 동호회라든지 이런 여성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교육을 중시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대중적인 교양과 훈련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 잡지 같은 것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잡지는요, 이제 최초의 여성 잡지로 신여자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여성의 해방을 강조하고 여성도 이제는 배워서 신여성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사회주의가 유입되면서 민족주의자와 이제 합쳐지게 되는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사회주의와 여기 있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둘이서 손을 잡아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었죠. 그렇죠. 자, 바로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신간회 자매단체가 있었는데요. 이런 민족 유일당 운동도 여성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이 실정에 맞춰서 신간회 이 여성단체, 자매단체 근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근우회에서는 근우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 사회주의와 이런 이 부르주아의 민족주의, 이런 비타협적주의라고 하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함께 만든 이 협동단체로서 신간회 자매조직으로 활약을 많이 했었어요. 자, 이러면서 강연회라든지 토론회, 그리고 여러 강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제에 대해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선전을 하거나, 또 이제 여성도 깨어있어야 한다는 계몽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여학생 운동을 전개하게 되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런 근우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신간회가 이제 여러 가지 코미테르 문제라든지 이 사회주의자 활동가들의 해소론에 의해서 이 근우회는 신간회와 함께 이제 해체가 되고 말았죠. 자, 이런 신간회가 이제 해체된 이후에 이제 여성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혁명적인 이제 여성
농민조합이 이제 여성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YWCA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이 되다가 일본의 강요로 나중에는 일본에 있는 YWCA로 통합이 되긴 하는데 이 전까지는 이제 여성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차츰 잠잠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형평운동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형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까요?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형평운동의 주로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백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백정이라고 하면 천민으로 우리가 대충 알고 있죠? 이 천민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백정들이요. 이제 가부개혁 때 신분제도가 없어지면서 이들도 물론 평등해져야 마땅하지만, 이 사회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낮은 등급으로 이제 낮은 등급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 백정들은 고기의 무게를 재느라고 저울을 쓰게 되죠. 이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이 포스터를 상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저울처럼 공평하고 이제 좀 공평하게 이제 대우를 해달라는 이런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평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으로 보면요. 아직도 사회적으로 인식상에서는 이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뭔가 차별이 있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호적이나 이 보통학교에 입학을 할 때는요. 그 입학원서에 신분을 기재하고 거기에 빨간 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신분을 이제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평등함에 있어서 그 평등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참회를 철폐하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조선형평사를 이제 조직을 하게 돼요. 이제 1923년에 조선형평사를 이제 조직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분해방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후반운동으로 가게 되면 이 신분해방운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이 차별을 철폐하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민족해방운동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이 후반으로 오게 되면요, 이 사회주의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강력한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평운동이 사회주의 연계에서 이 후반대로 이르게 되면은 이 범민족운동, 자유로운 민족운동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반형평운동이 전개되면서 일제의 탄압으로 결국은 이 형평운동도 약화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소년, 학생, 청년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년 운동에서는 우리가 방정환 하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천도교라고 하는 곳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정식으로 명명하고, 어린이는 어른의 이제 축소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댓말도 이제 써주라는 이 존댓말 쓰기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환이 색동회를 조직하면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났던 1930년대 때 되게 되면 이 청소년 운동이 다 금지가 되게 되면서 조금 약화되는 현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운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는 이 60만세운동, 제2의 3.1운동을 꿈꾸었으나 3.1운동에 미치지 못했던 60만세운동. 자, 60만세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주의 단체와 민족주의 단체가 연결되게 되는 이 정부의 선언으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었죠. 자, 이런 60만세운동과요, 광주 지방에서 이 식민 교육에 대해서 차별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 본위 교육을 주장했던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어요. 결국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이제 전국적인 제2의 3.1운동을 이끌어냈다는 데에서 예의가 있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자, 이런 학생운동도 이제 있었고요. 또 이제 청년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회 개선을 추구하는 표면적인 이런 목적을 두고, 이제 실질적으로는요, 민족의 생활과 역량을 조금 더 끌어올려서 우리 독립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강연회나 토론회나 이런 야학 같은 것들을 주도하게 되면서 민족을 개몽시키려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운동으로 한번 보시자면요. 일단 우리가 농민들이 191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바로 토지조사사업으로 토지를 빼앗겼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 동양토지주식회사에서 이 받은 이 농민들에게서 뺏은 이 토지를 일본인에게 헐값으로 넘기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는 이 소작법마저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땅을 잃고 그다음에 우리의 생존권 터전을 잃고 만주 자유주로 이주를 하거나 일본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됐었죠. 이때 한번 몰락을 하게 되고 또 20년대 때는 이제 우리 쌀의 생산량을 증산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산량의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증산 수탈한 그 증산 목표대로 다 가져가게 됐다는 거. 바로 산미 증식 계획으로 또 많은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고 이 증식됐던 그 비용도요 우리 농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빚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러게 되면서 이 농민들은 경작권도 상실된 상태에서 과중한 소장료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이제 보급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인식적인 차원에서도 농민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농민운동이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농민운동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강해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농민운동이 1920년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소장료를 감면시켜달라. 또는 이제 뭐 대지주 투쟁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지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 소장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좀 시정해달라는 그런 약간 생존권의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이 조금 본격화되었을 2단계에서는 농민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이제 소작쟁이뿐만이 아니라 일제에서 이제 강제로 약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소작쟁이를 이제 일으키게 됐던 게 바로 1923년에 일어났었던 안태도 소작쟁이가 있죠. 그리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1930년대로 이제 가게 되면 적색 농민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빨간 띠를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생존권 투쟁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제는 적색 농민조합, 빨간 띠를 탁 두르고 이제 더 이상 생존권 투쟁만이 아닌 우리 민족의 이 자유와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급투쟁이었던 반봉건, 반침략, 일제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참여를 폐지하라. 자, 이런 것까지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각성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대표적인 이제 소작쟁이가 이제 여러 서산 농장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났던 게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런 농민운동에 대해서 이제 1920년대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봐줄만 했겠지만 30년대 때 적색 농민조합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투쟁이 좀 과격화되게 되었었죠. 이거에 대해서 이 농민들을 조금은 이제 노동운동을 계속 탄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소작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농지령을 내려서 어느 정도 소작 조건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이 농민조합으로 인해서 이런 소작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30년대에 이르러서는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해서 이 농민들을 돕고자 한다는 그런 표면적으로는 농민을 돕고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못했던 운동, 바로 농촌진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농촌진흥운동은요, 일제가 주도로 해가지고 이 농민운동을 전개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자력갱생, 우리가 스스로 이제 살아남자, 또는 여러가지 이 영농의 다각화라든지 아니면 이 여러가지 이 장기적으로 해서 이 저리로 자금을 빌려줘요. 그러면서 자량농지를 이제 구입할 거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농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조금 무마시켜보려는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농촌진흥운동인데요. 조선농지령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고율로 소작료를 이렇게 수탈하는 걸 통제하고요, 소작기간을 3년으로 해서 하한으로 설정되기에 따라서 이 농민들의 요구를 조금은 들어주려고 하는 표면적으로 그러는 척 하는 게 바로 이 농촌진흥운동이었죠. 당연히 우리 농민들에게는 그렇게 효과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자, 결국에는 일단 이 수탈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를 잠깐 주춤하게 했던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의 생활에 이제 좀 편안함이나 이렇게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동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잡지를 얻지 못한 농민들이 이제 노동자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되면서 이 노동자로 전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노동자들은 이제 그 일터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은 굉장히 장 시간이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 노동운동도 전개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똑같이 농민운동과 똑같이 20년대에는 생존권투쟁으로 가게 되죠. 먼저 1단계에서는요, 조선노동 이제 총연맹이라 해가지고 노임금을 좀 인상해달라, 또는 이제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할 걸 지켜달라, 이런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생존권투쟁이 대표적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중반 정도로 가게 되면 이 노동운동이 본격화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조선 노동총동맹이었어요. 20년대 중반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 농민총동맹, 조선 노동총동맹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이제 경제투쟁과 함께 정치투쟁이 같이 합세가 되는 게 바로 이 2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파업이요, 원산총파업이라는 1929년에 이 파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 30년대 때 가게 되면 이 노동운동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 노동운동에 있어서는요, 드디어 이 절정에 달하게 된 그거는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이죠.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적색 노동조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빨간띠를 두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생존권 투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족을 해방하고 계급 해방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정치적 성격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게 바로 이 노동운동의 절정기 때 있었던, 30년대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노동조합이 강제로 해산당하고 파업이나 퇴업, 이런 노동자 조조 등을 통해서 정을 계속 지속하게 되지만 일제의 탄압은 계속되게 되죠. 자, 이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 20년대에서 3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데에서는 이제 좀 더 과격해지는 양상에는 항상 그 뒤편에 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의가 있었었죠. 자, 이런 사회주의와 이런 이 민족주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 국내의 신간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신간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920년대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민족 유일단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민족주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세력이 이렇게 타협적인 민족주의로 가면서 자치론자들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자, 이러면서 이 타협적인 이 민족주의자들을 이제 배격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사회주의와 함께 손을 잡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이 이제 조선민흥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 60만 세 운동 이후에 이제 조금은 그 활동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 공산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이 흐름이 조금 불안정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민족주의 운동, 즉 부르주아 세력이랑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투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선언이 바로 정우의 선언입니다. 자, 이 정우의 선언은 우리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원래는 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같이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주의예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을 옹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우대가 되는 그런 주의가 바로 사회주의라면, 민족주의자는 부르주아입니다. 한마디로 사장님을 옹호하는, 이런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세력이 바로 이 민족주의자죠. 자, 이런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옹호하려면 이런 자본가들이 조금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자본가들이 조금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 옹호하려면 이 노동자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자, 이 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주의죠. 그런데 이런 이 정우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를 배격하고자 이 둘이서 이제 일제의 수탈이나 일제의 이런 만행에 맞서서 둘이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국외적으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이념을 초월해서 유일당 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부합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이 유일당 운동이 전체적으로 유일당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 속에서 이제는 우리도 합법적인 공간으로 이제 일제의 자본주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제의 이스탈에 맞설 수 있는 이런 조직이 필요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신간회에서는요, 일단 자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토지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일제가 허용해주는 선상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자는 운동이 바로 이 자치운동인데요. 이 자치운동을 규탄하게 되고요. 또 우리 일본과 이제 우리 조선의 차별교육을 이제 규탄을 하게 되고,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강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함으로써 이제 근후에, 자매단체의 근후에도 이제 결성이 되게 됐었죠. 자, 근데요, 솔직히 보면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같이 합쳐질 수가 없는 이 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삐그덕거림이 이제 움직임이 이제 포착이 되게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1931년에, 일제가 교묘하게 이제 합법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교묘하게 이제 이 탄압정책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국의 지회를 이제 해체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공작을 벌이게 되고요. 또 이때 이 코미테른의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중국도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이 되게 돼요. 공산당과 이제 국민당이 이제 결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신간회 안에서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과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게 되면 민족주의자 운동하고 사회주의자 운동이 서로 이제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사회주의 운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민족주의자들이 하게 되고, 이 민족주의자들이 했었던 이런 이 민족 교육이라든지 민족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런 운동들이 서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됨에 따라 이제 금이 갔던 이 신간회가 해체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30년대 때로 이제 가게 되면 계량주의자가 되거나 친일파로 된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사회주의는 이렇게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너무 폭동이니 강력한 이런 노선이니 이런 걸 채택한다고 해서 대중적인 기반을 상실하게 되죠. 한마디로 서로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 세력과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든 이 최초의 민족협동단체이긴 했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합쳐졌던 최초의 단체였던 이 신간회는 그렇게 3년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해소가 되고 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이 신간회가 진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간회가 해소된 이후에도 이렇게 민족교육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민족교육운동은요, 신교육운동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보통이나 고등, 이 보통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문맹퇴치운동을 주로 접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나 농민, 그리고 여성, 이런 야학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교육운동을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일제 같은 경우에는 한 면에 한 학교만 있게 되는 거를 이제 세워가지고 그 규칙을 세워서 계속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에 맞서서 이제 원래 있었던 이 재래서당을 이제 개편을 해서 신식 교육을 시키는 이런 계량서당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산다고 하는 이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이런 이 문자 보급 운동도 있었고요. 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로 농촌 속으로라는 분화로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배우자, 가르치자, 다 같이. 자, 이걸 구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문맹퇴치만 해서는 될 게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보등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인만의 이 고등교육, 조선인 본위의 이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3.1운동 이후에 이제 이 교육열이 굉장히 고조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 본위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이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고등교육 기관이 우리가 식민통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 고등교육 기관으로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민립대학 기성 준비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하지만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돈을
싸짓돈을 이렇게 빼앗아서 이렇게 대학을 설립한다는 그런 이 사회주의의 비판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모금활동의 활발히 이루어지긴 했으나 일본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싶어서 1920년대 이제 후반대쯤에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주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대학이 설립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 힘으로 모금활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경성제국대학은 조선이 본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인이 들어가기에 문턱이 너무 높았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10명 정도의 교수 중에서 뭐 한두 명 정도만 조선인 교수고요. 나머지는 다 일본인 교수고. 또 그 다음에 거의 70-80%의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일본 학생이었다는 걸 감안해서 보자면 이제 우리 조선인을 위한 이런 민립대학을 설립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기업이 성장하는데 이제 도왔던 것도 이 민족주의자들이 했었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1910년대에서는 우리가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기업들은 더 이상 새롭게 이제 많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20년대 때 회사령이 폐지되게 되면서 이제 우리의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물건과 일본 물건 간의 가격 차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세를 폐지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기가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물건보다는 일제가 조금 더 물건이 좋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 이 20년대 때 회사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민족 기업들이 드디어 설립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긴 했으나, 자, 이들이 이제 일본에 뭐 조선에 이제 투자하는 일본인이라든지 일본 기업들이 침투가 워낙에 활발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해요. 일단은 지주 출신의 기업으로 보면요. 일단 경성 감직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부산 백산무역주식회사 이런 게 있고요. 서민 출신의 기업들은 더 살아남기가 힘들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평양에 있는 메리아스 공장이라든지 고무신 공장, 자 이런 공장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민족 기업들은 이렇게 일본의 이런 거대 자본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있어서 이 병창 기지화 정책으로 해서 우리 민족 기업은 탄압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결국은 일본 기업에 많이 흡수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상품 관세를 이제 면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우리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일본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이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쓰자. 바로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시작돼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점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운동인데요. 우리가 맺는 것, 우리가 쓰자. 이걸 구호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이거와 비교해서 나오는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헷갈리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국채보상운동은 우리 국가에서 진 빚을 우리가 갚아버리자고 하는 1907년에 나왔던 건데, 자,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 자, 이 두 개가 많이 헷갈리게 일부러 질문에서 헷갈리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신간회 같은 경우에도 신민회랑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민회도 1907년에 있었던 단체인데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조직이었고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법적인 조직이었었죠. 그러면서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런 교육이나 언론 활동을 주로 했던 애국 계몽운동 단체고 신간회는 사회주의와 비타협정 민족주의가 이제 합쳐져서 만든 유일단 운동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신민회하고 신간회하고는 공통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 자, 요 점 잘 보시고요. 또 물산 장려 운동은 이렇게 국채 보상 운동이랑 같이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산 장려 운동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 국산품을 장려해서 근검 전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 기업을 살리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이 참여 목적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불상 장려회를 통해서 이제 서울에서 시작해서 학생들은 자작회, 그 다음에 토사내용 부인의 청년회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이용이 되면서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 국산품을 이용해서 소비와 전략을 심화한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물산 장려 운동은요, 결국은 우리의 이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우리 기업에서 만든 이 물건을 우리가 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이 애국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물산 장려 운동도 많이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제 물건값이 비싸지게 됨에 따라서 이 자본가들의 주머니만 채워주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치운동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치운동은 우리가 반드시 이 투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는데 투쟁이 아니라 일본이나 이제 이런 일제의 타협으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해서 결국은 일본이 인정하는 주권 하에서만 이렇게 그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일본 의회에다 대표 파견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의회 구성하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참정권 운동을 시행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민족주의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그 영향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다 거의 대부분의 친일화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는 것이 이제 한계점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사회 경제적인 구국운동에 있어서는요,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20년대 때 생존권 투쟁에서 30, 40년대에 이렇게 적색 농민노동조합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특히 적색 농민조합 이후로 농촌진흥운동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여기 있는 신간회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요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여성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우회가 요즘에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우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인 근우라고 하는 잡지, 요거를 통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형편운동도 나온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북외였다는 거죠. 주로 이제 많이 이주를 했던 곳이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후기 농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많이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독립운동가들이 망명을 했던 곳이 바로 만주입니다. 주로 이곳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도를 보자면, 자, 이곳에 이주민들이 이제 집단촌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군사교육이라든지 민족교육들을 병행하게 되었고요. 3.1운동 때는 우리 군대와 호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했던 곳이 바로 이 만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해주도 마찬가지로 만주와 비슷한 비슷하게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러시아의 변방 밀착 정책으로 인해서 이 토지를 제공해주고 우리 한인 이주 정책을 허용해주고 장려해줌에 따라서 많은 이제 한인들이 이제 가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한인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도 창의군이 결성이 됐던 것도 이 연해주였고요. 만세 시위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대한 국민의회를 조직하는 등의 여러 가지 독립운동에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1937년에 이제 스탈린이 일제가 침략한 걸 빌미로 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 한인들을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조선인들을. 이러면서 이때 함께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 중앙아시아에 이주돼서, 강제 이주돼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봉오논 전투에서 봤었던 홍문도 장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이주했던 배경은요,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떠났거나 이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러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일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산민증식계획이라든지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서 이 농민들이 산업노동자로 일본에 가서 취직을 많이 했다가 결국에는 이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당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되었죠. 자, 이들은요, 민족차별도 민족차별이지만 저임금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는 툭하면 뭐 잘못하면 무조건 이 조선인들 때문에 그렇다, 조선인들이 여기 와서 그렇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부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인들을 많이 학살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이 바로 관동대지진이에요. 이 지진이 일어난 것도 다 이 조선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들을 대량 학살하게 되는 대참사까지도 있었죠. 자, 미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사탕수수 농장이나 이런 철도건설 노동자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애국단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들이 돈을 벌어서 군자금을 보내준다든지 신문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이 애국심을 고취했었고요. 대한민국 인시정부에도 이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국공채라든지 각종 의연금 등을 이렇게 송금을 하게 되었고, 이 군사훈련으로는 승무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설을 해서 이제 군사훈련도 했고요. 자, 외교활동으로는요, 우리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20년대 때는 이제 문화통치를 하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바로 이 문화통치도 약간의 그 잘못된 문화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한 허구성을 이제 폭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열강 사이에서 이제 논의되게 되는 이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이 바로 이 미주에 있었던 이 외교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외교활동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 일제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이렇게 식민통치에 맞서서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전례에 없었던 식민통치를 이렇게 강하게 받았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이 우리 민족의 이 끈질긴 힘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었었겠죠. 자, 오늘 배웠던 사회경제적인 운동은요, 일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민족문화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우리의 역사연구 또는 국어연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